아,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아, 우리는 내년도에 정말로 종북 정권이 재집권하는 이 일만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 대선에서 현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내면서 아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다. 다 했다. 이제 대한민국 안심이다. 이랬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. 오히려 노무현 때보다 빨갱이들이 더 단결되고 극성을 부리는 이 모습에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, 여러분.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빨갱이를 뚫어주십시오 하는 기대였는데 더 나가서는 뿌리채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오히려 빨갱이들에게 거름을 주고 그를 치워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, 여러분? 자, 이제 우리는 마무리 지면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됩니다. 여러분은 1960년대 그 못살 때에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새마을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. 나라를 또 지켰습니다. 이제 마지막 내년도에 또 한번 따라 지켜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, 자유민주주의 만세, 국민행동 2012 만세, 이렇게 3창을 제가 하겠습니다.